3시 5분입니다. 새벽 풍경을 촬영하려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호텔 로비 입구 문이 잠겼습니다. 열 방법이 모르겠더라고요. 당뇨리 전문점인데요. 맛있어요. 그 집 딸내미가 달랏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3학년입니다. 우리 한국 축구 있더라고요, 월드컵. 제가 TV를 안 보고 삽니다, 원래. 그리고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래도 월드컵인데 봐야 안 하겠어요. 그래서 어제 갔던 그 당요리 전문 식당, 거기 가서 그 식구들이랑 한국 축구 보려고요. 어제 갔더니 밤에 축구 보시더라고요, 어르신들. 예, 큰 TV로 가서 같이 보려고요. 예. 저희 오늘 일정은 달랏 대학교 가는 거예요. 예. 그 친구 한국 이름 물어보니까 베트남 이름 마라라고 한국 이름 마라인데 테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그 친구랑 달랏 대학교 학교식당 밥 한번 먹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각 5시 49분. 3시쯤에 배가 고파가지고요. 식당에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1층 로비에 문이 잠겼더라고요.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시는데 그지 뭐 여기 사장님 깨우기도 그렇고. 그래서 지금쯤 문 열었을 것 같아서 로비에 밥 먹으러 갑니다. 닭이 울어요. 진미죽 생각나네. 아유, 얼굴 부었다. 굿모닝, 마. I got a black to breakfast. 오케이, 걸어둘게요. 응? 레니? I don't care. 일어나셨어. 방금 일어나신 것 같아. 이거 비가 잠깐만. 내가 어제 빌린 우산을 닭고기랑 돼지고기 먹었던 그 식당에 제가 그걸 두고 왔어요. Good morning, ma'am. Here you go. My umbrella. 아, 예, 맞아요, 맞아요. 고맙습니다. 신감은. 신감은, 마. 신감은. 예, 찾았어요. 우선. 오, 이거 봐봐라. 이 집은 밥안 돼요. 저 집은 지금 밥이 안 되고 이 집은 밥이 된대요. 맞은편 저 닭집 전문점 저 집은 문을 안 열었네. 저 집도 먹으려고 했는데. 진짜요? 아, 동네 주민들 정말 다 인사해. 오호. 아, 아침밥은 이거는 뭐야? 이 집 음식이 유명한가 봐요. 줄 서더라고요. 어제 점심 때 보니까. 밥 나왔습니다. 오! 고기 국수예요. 라임. 다 때려놨습니다. 그리고 이 야채들은 넣더라고요. 섞어서. 근데 이게 향이 너무 진해.
고추 향이 너무 진해요. 배추 같은 건 없습니다. 지금은 계란과 제가 고추를 넣어봐요. 칼칼해요. 반숙이라서요. 노른자를 여기 뜨거운 국물에 풀어버리려고. 더 맛있어. 근데 국물이 진해져. 오. 우와. 예. 와우. 남녀 무호 상관없이 그냥 눈만 봤으면 다행이다. 고기에 계란에 야채 한 번에 한꺼번에 한 입 합니다. 여기 근처 공사하시는 다른 식당들도 있는데 지금 거의 꽃꽃이지. 고기만 다 건져버렸어요. 물론 안에 더 있습니다. 고기 고추 위에 하나 딱 얹고 여기다가 라임 탄수화물 좀 남기겠습니다. 현재 시각 이렇습니다. 밥을 먹고요 숙소로 들어갔는데 비가 그쳤거든요. 또 이 전망을 보여드릴게요.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. 아 이거 봐요. 산에서 뭐 불나서 연기 난 것 같아. 안개입니다. 안개 준 와서 여서 멋지게 좀 촬영 좀 해줘. 내 스킬로는 이걸 영상에 담기가 좀 곤란해. 여기 지프차가 많습니다. 이런 밴들도 있고요. 이걸 제가 차를 몰라서 사륜구동이라고 하나?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. 와, 다낭도 살고, 아니, 다낭이 호이안도 살고 싶은데, 여기서도 살고 싶다. 이 집들 봐봐요. 와, 진짜. 이게 아침 거리입니다. 새벽이죠, 사실. 하늘 봐봐요, 하늘. 안개인지, 구름인지. 집들 이쁘죠? 그래서 제가 여기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냥 타고 왔어요. 그리고 일주일 살려고. 호치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, 지금은. 지금 봐봐. 야자수. 코코넛 땄네. 자, 이제 전 숙소로 들어갑니다. 저는 지금 달랏대학교로 가고 있어요. 그 뭐 오토바이나 택시 타면 한 5분 거리인데 5에서 10분 걸어가고 있습니다. 8시 24분입니다. 걸어가면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지도로 보니까. 근데 이것저것 촬영도 하면서 가야 돼서 좀 일찍 나섰습니다. 학식 사는데요. 근데 카톡으로 문자 왔는데 자기 학교 학교 식당 바로 맛이 없대. 그래서 맛없으면 맛없는 대로 내가 평가하면 된다. 걸어가는 사람 나밖에 없어. 그리고 나를 덥거든요. 바람만 좀 맑은지 땀이 나요. 텐션 높여서 막 얘기했더니만
형이라는 거. 그냥 걷습니다. 계속 걸었는데 이런 게 나와. 뭐야 이거? 뭐 로터리 같은 게 나왔는데요. 이뻐. 대학교 앞이거든요? 대학교 앞인데, 이거 한번 봐봐요. 워메, 와. 와, 뭘 짓고 있어? 자, 씨. 대학교 정문 앞이에요, 이게. 와, 대학 다니고 싶겠다. 걸어서는 한 빠른 걸음으로는 한 40분 걸릴 것 같고요. 이제 천천히 걸어오면 1시간 반 정도로 충분히 도착합니다. 오늘 날씨 진짜 좋네. 여기 달라지라는 동네는 이제 도시는 기본 지대가 없네. 보이시죠? 앞에 달라지 유니버시티 들어가는 입구예요. 일단 환전부터 하고 환전을 들어가 볼게요. 예상치 못한 게 탁탁 나온다니까. 뭐야 나 뭐야. 와, 이게 대학교 앞이야. 대학교 안에서 애들이 빵빵거리는지. 아, 여기서 식당들 하고 엄청나구나. 분위기가 좀 묘하다. 건물들이 일단 뽀얀 것보다는 좀 신식 건물들이에요. 근데 안 한 만큼 이렇게 또 그 정도로 신식은 아니고 분위기 강하네. 이게 학교 앞이니까 당연히 복사집 있겠죠. 맞은편 상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. 아유 너무 빨라. 와 이거 또 골목이야.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학교랑 또 멀어져. 오. 아무 이유 없이 누른다니까. 워터. 워터. 제가 이렇게 막 목을 막 쓰다 보니까 목이 좀 잠기더라고요. 그래서 목 감기 증세 있다 해서 약 샀습니다. 이걸 먹고 갈래. 아, 물 필요 없구나. 이해했어. 이해했어. 나는 알약인 줄 알았는데 알약 아니야. 그냥 사탕이야. 홀수 같은 거구나. 이게 효과가 있구나. 목이 조금 안 풀리네. 앞을 볼 수가 없다. 앞에 있는 소녀들도 그래서 양산을 쓰고 와. 용산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하긴 성균관대 앞에 해화동도 비슷하다. 거기도 마로니공원 관광도시. 근데 대학교 앞은 보통 싸거든요. 학생 상대로 공사가 되니까. 근데 제가 볼 때 저기는 호텔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아서 좀 비쌀 것 같아요.
다 왔어요. 좋았어. 학교 정문입니다. 여기 먹는 오토바이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사탕이라고 이게 제대로 될까 그랬는데 효과 있네. 목이 싹 풀리네 진짜. 신기하다. 그리고 약 먹었을 때 몸에 약간 발열 증세 나잖아요. 그게 지금 나타나. 뭐야. 뭐 하는 데지? 진짜 깨끗하다 학교. 쓰레기 뭐 공기 하나도 없어. 뭘까? 다 베트남어라서 모르겠어. 응? 카페가 있어. 응? 빕세필 카페가 있어. 준비. 땡큐 신가문. 학교가 숲에 있어요. 숲에. 산에 왔을 때 그 냄새. 응? 여기 학교 식당인가? 애들 많은데? 응? 애들 뭐 먹는데? 학교 식당 아니야? Excuse me. 여기야? Here? 자, 이렇고요. 학교 안에 저기 호수가 있습니다. 산에다 학교를 만들었어요. 포토존인가 보다. 사진 찍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. 이 관광버스인데? 마치 투어. 이 대학 자체를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인가 보다. 그 친구가 날 쉽게 찾을 건데. 요즘 이렇습니다. 이런 분위기. 제안이야? 제안이야? 아닌가? 어? 저기다. 여기 있다 있다. 아 이거 말고 뭐 있지? 아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예. 뭐라는 거야? 네, 네, 안녕하세요. 나와도 돼요? 네. 괜찮아요? 네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 사람은 제 친구예요. 예, 예, 예. 네. 아이고, 중학생 같아요. 이게 학교 식당이에요? 저 한 8시 30분쯤 와서요. 이 앞을 돌았어요. 저기 이 그니까 대학가 대학교 앞에 근데 문화 충격이 좀 있었어요. 뭐 호텔인가 그래. 한국에는 대학교 앞이면 식당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싸거든요. 학생들 상대로 하니까. 근데 여기는 관광객들 상대로 하니까 더 비싸더라고. 밥 사줘요 밥. 어디 자리는 어디? 그쵸, 학교 오면 학교 식당 밥을 먹어봐야 돼. 참 말아요. 재밌네. 만나요?
난 동생이네 보고 맥미인 햄버거네 건 소이네. 한편 줘줘줘. 재밌네 이거. 봐 어디냐? 아, 강만 마이. 맨 뒤에는 소원에 원 지금은 맹미. 네, 네, 괜찮아. 아무거나. 애니. 애니. 성함. 성함, 장이라고 합니다. 장? 네. 장이라는 사람을 제가 세 번째 만나요. 어, 그래.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알파벳 쓰면 TR. A-N-G 트랑이죠? 네 맞죠. 근데 그걸 장이라고 발음하더라고. 왜냐면 장을 하도 많이 만나봐서. 맞아요. 장을 많이 만나봐서 아 이게 트랑이 아니고 장이구나. 네. 그렇더라고요. 아유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같은 학년이에요? 네. 네. 한국어학과에 몇 명이에요 지금 어머니? 한 학년? 3학년 150명이요? 한 학년 3학년이? 어, 아니 한 학년에 150명이라고요? 오 충격적이다.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자연계 인문계 알죠? 자연계 인문계 이과 문과 약간 역사 뭐 철학 어문학 이런 건 문과 인문학이고 그 왜 의대 공대 화학, 물리학 이런 건 자연계 이렇게 한국은 나뉘거든요. 근데 보통 인문계 어문계열에서는 제가 나온 학교는 정원이 3, 40명밖에 안 돼요. 잠깐만. 오! 맛있겠는데? 김치를 주네? 그러니까 볶음밥. 네, 안 드세요? 네? 아, 별 안 먹었어요. 우리 아까 먹었어요. 잘했어요. 어문 계열인데도 한 학년에 150명? 와 진짜 많다. 그러면 1학년, 2학년, 3학년, 4학년 합치면 한국어 전공자가 6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. 그 정도. 맛있는데? 그 간식 간장. 간장 너무 돼요. 그리고 여기 그 우리 그 동네에서 여기 충분히 걸어올 만한 거리인데 호수 따라서 걸어오니까요 금방 왔어요. 그래요? 네. 저 걸어다니요 걸어. 사람들이 안 걸어. 오토바이 타고. 내용이 뭔지 걸어. 제발 좀 걸어요. 안 걸으니까 길에 쓰레기가 없잖아. 지금 호텔에 있어요? 네. 집에서 한 5분 거리. 아, 그래. 그게 보다 지금 그게 보다 여기까지 좀 멀어요. 안 멀어요 저한테. 그 제가 그 이렇게 걸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아니 뭐 하루에 한 시간 걸어야지. 너 안 먹는 거 어떡해. 안 먹는 거 어떡해. 저 단항에 고향 걸어왔다니까요. 너무 좋아. 대박. 다섯 시간. 좀 걸어 당겨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테랑 분들이 하루 안 걷고 바이크 타다 보니까 한두 시간 걷는 걸 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새벽에 비가 왔었거든요. 비 오면 못 걷거든요. 오늘 아마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. 날씨 진짜 좋다. 안 더워요? 안 더워요. 난 땀 나는데. 익숙했어요. 이 정도면요. 한국에서는 6월 달 정도 날씨예요. 그래요? 6월. 제 교량은 달락보다 더 서워요. 어디예요? 후잉. 양양 금저에. 네. 더 달락보다 더 서워. 저는 달락이라는 도시를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. 그냥 호이안에서 계속 남쪽 하다가 서쪽으로 쭉 가서 호치민
캄보디아, 태국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호이안에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패스하래요. 넘어가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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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래요? 그래서 달락 가래. 네. 그래서 처음 됐는데 거기 꼭 가래. 그냥 왔어요. 버스 17시간 동안. 호이안에. 약간 통포가 비싸요. 저는 이 달랏이라는 도시를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. 무조건 여기 가야 되는데. 대학을 오래 해서 이렇게 체감을 날게요. 반드시 더 만족할 거다. 맞습니다. 만족했습니다. I love 달랏!